저도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춘천에 오게 됐는데 이 서울의 번잡함과는 확실히 다른 춘천만의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춘천은 빛이요. 나를 밝게 만들어준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집 아들이니?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2.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50인 것 같습니다. 75년생이고요. 이진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학교 올라가는 14살 남라온입니다. 선정된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올 한 해가 다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만큼 너무 신났었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스튜디오 같은 데 와서 여러 명의 PD님이랑 같이 녹음도 할 수 있고 뭐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어요. 손 자유롭게 좀 해도 돼. 너무 경직되네. 우리 떨려요. 우리 떨려. 어떻게? 손 잡고 이쪽으로 잡고요. 사실 정확하게는 사연을 보냈다기보다는 제 정보를 되게 짧게 던져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 초에 항암 다 마쳤고요. 어제 정기검진 결과 듣고 왔는데 전부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 위해서 어쩌다 프로젝트 도전합니다. 유방암 진단 받고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마음껏 엄살 부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단단하게 딱 일어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가족, 아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주변의 이웃들도 그렇고 그분들 덕분에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담아서 음악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했을 때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더 담고 싶다 이런 욕구도 있었어요. 음악 안에 담겨있는 그 느낌이 그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저도 위로가 되었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위로가 되었고 자식을 두신 부모 입장이라면 음악만으로도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쳤는데 소감 말씀. 네. 이게 굉장히 의외로 긴장이 되고요. 의외로 재밌고 의외로 설레고 의외의 것들을 오늘 한꺼번에 다 경험한 날인 것 같아요. 예, 아버님은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그러니까 노래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반하셨나요? 아유, 뭐 노래에 반했겠어요. 언제나 엄마는 내 곁을 지켜주셨죠. 따스한 엄마의 마음이 나를 감싸줬죠. 만족해? 마이크 너무 좋지? 깜짝 놀랐어, 헤드셋 끼는 순간. 박수! 어떤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들어주셨는데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래퍼를 이제 지금 제 꿈으로 두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랑 이제 놀면서 랩을 처음 듣게 됐어요. 그렇게 랩을 듣고 나서 아 이거 좋구나 이렇게 딱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랩 계속 틀어놓고 이제 듣고 랩에 이제 계속 점점 빠져들게 됐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엄마한테 들려주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을 또 나한테 들려주고 엄마랑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춘천에 오게 됐는데 이 서울의 번잡함과는 확실히 다른 춘천만의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춘천에서도 이제 외곽 시골에 주택에 살고 있는데 춘천 시내에 있는 것과 외곽 변두리의 시골에 있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웃이 사촌이 돼요. 그러면서 저희는 아들이 지금 하나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을 아이들이 다 형제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정말 감사한 시골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PD님 그리고 작곡가님, 엔지니어분 모든 분들이 저희 음악을 이렇게 남길 수 있게 해주셨던 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자식을 둔 부모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선이 노래에 듬뿍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녹음할 때 저는 엄마여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엄마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음악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저에게 춘천은 빛이요. 빛? 네, 빛. 빛? 네, 빛. 나를 밝게 만들어준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집 아들이니?
어색하지도 못했는데 미시네.